그래서 네. 22,700원을 주면서 자동차 푸뚱을 구매합니다. 아, 이게 뭐야? 푸뚱이 푸뚱? 뭐죠? 푸뚱? 아, 발 있는 부분에 파란 불이 들어오네요. 어머, 어머, 너무 무섭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지금 예쁘다. 보세요.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뭐 잠깐 붙을 봤을 때 파라면은 귀신 불빛이잖아요. 아, 약간 느낌이 등이 올라왔어요. 그럼요. 낱낱이지. 푸뚱이 비싼 것도 아니고 22,740원. 밤에 꼼꼼한데 문을 탁 열었는데 밑에서 파란 불씨 탁 나오면 거기 발에 아무것도 없나 해서 탁 묻는 이 느낌. 또 승기 누나 얘기 들으니까 네. 오늘 사야 되겠다 이거. 그죠. 네. 이러다 다음 주에 푸뚱 PPL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아래 이렇게 파랗게. 네. 그 다음에 차량 트렁크 및 실내 등을 1,500원 주고 사세요. 네. 실내와 트렁크가 좀 어두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에는 불이 있는데 이분은 또 사잖아요. 네. 네. 그럴 땐 차라리 이거 보세요. 이렇게 불을 붙여라. 아, 전화기에 이미 불이 있다. 예, 그러다가 차량 꾸미기 조화를 2만 원 주고. 조화? 해주해도 너무하네. 아, 조화 가짜 꽃? 예, 이거는 뭐 살지 사실.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겨도 여자친구가 오빠. 조잡스러워. 조잡 스튜핏이 나가죠. 조잡 스튜핏. 근데 차량 꾸민다고 조화를 놓으면 샀나 처음 봐요. 이게 보통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영주나. 그러니까 예. 오래된 택시 모시는 분들. 예, 예. 진짜 오래된 예. 택시 같은데 강아지 이거 아직까지도. 예, 그렇죠. 이거 아직까지 세 마리씩 있고. 있어. 강아지. 이건 한 마리 있는 건 못 봤어. 여러 마리 같이 있어야 어렵잖아.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숙소, 수도세, 전기세보다도 비싼 관리비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구색 소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네. 구색 스튜핏이죠. 예, 이 영수증에서 느끼는 것은 네? 사실은 너무 필요해서 산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절실해서 상관없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모든 자연의 한복판에 사시는데 젊은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옴삭옴삭 부대 안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좀 바꾼다면 굉장히 생산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네? 수양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이분은 그 어렵다는 네? 해프 앤 해프 작전이 돼요. 본인이 절실함이 있다면 네. 125만 원 소비 네? 125만 원 저축. 오! 그럼 1년에 1,500만 원이거든요. 네? 빠르게 가고 싶으시다면은 차를 팔자. 라는 정말 45세 형이 극단적인 말을 한번 해 주셨어요. 진짜. 차를 팔자. 차를 팔면서 모든 소비를 한꺼번에 갈아 끼면서 내년 5월부터 투자 인생을 사시는 거고. 와, 대출 바로 가능하네요. 아, 네. 이분의 엄벌은요? 일단 이분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적어요? 받아 적어요? 삼국지 난중일기, 네.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맥. 태백산맥. 이런 책들을 읽어라. 인터넷 쇼핑 생각이나 게임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수양을 하시고 적금도 들어서 돈도 쌓이시고. 야. 그래서 다 긴 것만 말씀해 주셨군요.